자,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이죠. 뭐부터 만들어 봐요? 아, 그는 의사부터 만들까? 누가 다부터 만든다 했죠. 누가 다, 누가 그가 뭐 한다, 의사가 될수 있다. 누가 다가, 누가 다네요. 뭐뭐 다라는 의미가 되게 기네요. 왜 길어졌을까? 양념 뿌릴까 말까? 그러니까 길어졌지. 누가다가 다가 길어졌지. 뭐뭐 한다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.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짧아지겠냐 그러면? 오케이. 야, 그래서 바로 만들면 되겠네. 누가다밖에 없어요. 그 의사가 될수 있다. He can doctor. 참 희한한 문장이다, 그치? 오케이. 자, 이건 어떤 문장에다 양념 뿌린 거냐? 이 표현은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에다가 양념을 뿌린 거죠. 누가? 그가. 뭐다? 의사다. 그럼 그는 의사다는 뭐예요? 그래서 누가? He가 is a doctor. 그는 의사다. 그러면 지금 그는 의사다라는 말에다가 양념 캔을 집어넣으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니까 he is a doctor에 여기에다가 캔을 집어넣으란 말이네. 그러니까 도원이 이거 선생님이 양념씨 설명하는 거 동영상 보고 공부했어? 안 했어? 공부했어? 안 했어? 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는 의사다가 he is a doctor고 이게 누가 다야. 여기다가 양념을 뿌리겠대, 캔을.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, 선생님이? 이 캔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야? 뭐뭐다라는 의미에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던가요, 선생님이? 앞에 들어간다 그랬죠. 여기 들어간대, 여기, 여기, 여기. 그래서. 계속 얘기해봐. 봤다며, 그 다음에. 오케이, 그래서 더 공부하고 오세요. 됐습니까?